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잘 지내셨죠? 네. 지금 사실 이 주변에 살다 보면은 네. 사람들 중에 이제 뱀눈을 가진 사람들이 네.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. 뱀눈을 가지지 않아도 이 뱀이라는 이 짐승이라고 해야 되나? 뱀이라는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호감을 가지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진 않잖아요. 꿈을 꿔도 뱀 꿈을 꾸면은 이게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이라 하고, 그리고 뱀 같은 짓을 하네. 그제 뭐 모사짓하고 이간질하고, 맞죠? 맞아요. 그렇다 보니 이제 뱀눈을 가진 사람, 이제 관상학적으로 뱀눈, 이제 우리 뱀눈이 이렇게 좀 째졌잖아요. 이렇게. 맞아요. 이렇게 가진 사람. 이게 다, 그는 이렇게 째진 뱀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제가 볼 때 그래. 뱀눈을 가져도 정말 의리가 있고, 성실하고, 착하고, 남한테 이간질 안 하고, 사기 안 치고, 이런 사람들 많아요. 그런데 뱀눈을 가진 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, 선입견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. 눈이 째졌다고 다 사기꾼이, 거기 100% 사기꾼이 가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하게 해요. 어디 가도 취업도 안 될 거고 면접에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냥 사람들의 성향. 아, 저 새끼 저거 뱀지단에 저거.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침 눈도 관상도 눈이 째지고 하다 보니, 또 이제 관상학적으로 눈이 째졌다고 해서, 제가 관상학은 전혀 볼 줄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봤을 때 눈이 째졌을 때는 좀 우리가 좋은 인상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. 뭔가 조금 날카로워 보이고,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고 그렇거든요. 근데 눈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째졌다고 그러진 않습니다. 째지고 눈이 뱀눈처럼 째진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게 한둘이 있다 보니 전부 포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좀 우리가 이 점이라는 게, 신점 영점이라는 게 참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. 네. 사주명리학처럼 이렇게 책에 나왔으면 보여주면서, 관상이 뭐 이걸 얼굴 크기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거라도 있다지만, 신점 영점은 그냥 사람이 왔을 때 말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수 말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인데 뭐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무조건 뭐 뱀눈이라고 해서 뭐 나쁜 네. 사람은 아니다. 예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뱀눈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율로 따지자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진 않아요. 뱀눈이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습니다. 그냥 이제 첫인상 봤을 때 좀 거부감은 좀 있죠. 하지만 그게 뭐 크게 그 사람이 뱀눈 가졌다고 해서 다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